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. 추석 당일을 비롯한 예보 기간 내내 구름만 낀 날씨가 이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.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. 10일 날씨였습니다.